안녕하세요. 야, 이 라면을 줍고 사는 부나마입니다. 이번에 또 신제품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, 야, 이 코다리 볶음면 한번 먹어보고, 야, 솔직하게 야 얘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한번 열어볼게요. 야, 이 뭐가 나올지 궁금하다 이거. 아. 자, 뜯게 되면, 오, 네모나고 엄청 두꺼운 굵은 허연 면이 나와요. 그리고 뭐야, 액상? 야, 이 코다리 볶음면 액상 스프. 그 다음에 후추 브레이크. 아,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. 아, 얘를 뭐냐, 면만 넣고 오븐 물 600ml에 5분 30초간 끓이래. 그리고 다 끓이고 나서 그 다음에 물 버리고 이제 비벼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. 아, 그러면 물 끓으니까 바로 이제 한번 넣어볼게요. 아, 이제 5분 30초간 끓여야 되는데 이거를. 오, 야, 면 크다. 오, 면이 아주 커요. 자, 그러면 면 끓는 동안에 양념장보 한번 가볼게요. 자, 양념장보 총 내용량이 140g에 530칼로리에요. 나트륨이 1200mg, 산소화물 83g, 당류 10g, 지방 16g, 트랜스지방빵, 포지방 8g, 콜레스테롤빵, 단백질 13g. 이렇게 되겠네요. 뭐, 집 나간 입맛, 뭐, 입맛을 뭐, 돋우는 소스? 입맛을 돋우는 매콤한 코다리 조림 소스. 코다리가 들어 있으려나 먹었다. 근데, 이 생선하고 조금 비교하면서, 그래도 일단은 먹어볼게요. 아, 신제품 나왔으니까 먹어봐야지. 예? 아, 또. 오케이. 자, 이렇게. 아, 됐습니다, 이제. 그러면, 자, 이 소스. 야, 이 소스를 한번 넣어볼게요, 이제. 야, 이 소스가. 소스가, 어이, 뭐야, 이게. 뭐 코다리도 없는데? 뭐야 이게? 이씨 뭐야 이게? 아, 이거 왠지 자, 얘를 아니 그렇게 아, 일단 하고 자. 어이, 뭐야, 이게. 야, 이 참깨, 김가루, 야. 그러니까, 그래서 먹는 사람들을 딱 보면 이쁘게 나온다, 이. 응? 자, 일단 이렇게 뿌리면, 김가루하고 다 뿌리면 이렇게 돼요. 야, 이제 비벼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, 이. 궁금하다. 이 코다리 냄새가 확 나네. 예? 야, 코다리 냄새가 확 나는데? 와, 어떤 맛일까? 궁금하다, 이거 진짜. 와. 야. 면발은 일단 괜찮은 것 같아. 면발은 두꺼운데, 야, 이거, 먹기도 전부터 호불호가 확 갈릴 것 같은데. 야. 자, 다 비웠습니다. 어, 비벼, 요렇게 되면 요렇게. 어, 요렇게. 야, 이 참. 일단 면은 합격이야. 뭐 볼 필요 없어. 두꺼워. 자, 어, 면발 요렇게 나와요. 예? 어. 한번 먹어볼게요. 아, 이제. 단무지무치. 자, 먹어볼게요. 이. 아, 왠지. 야, 이 기대 반. 야, 생선류를 싫어하는데. 자. 야. 야, 이 코다리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좋아하겠다. 저는 일단
이 생선류 막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잘 모르겠는데, 아, 뭐 일단 면발은 괜찮아, 산다, 진짜. 면발은 괜찮은 것 같아. 일단 근데 얘가 볶음면이란 말이요? 이게 무슨 볶음면이야? 비빔면이지. 그냥 비빔, 결론은 비비잖아, 끝에. 뭐 볶음면도 되는데 맨 마지막 조리법에는 비비라고 돼 있어요. 비벼서 먹는데 뭐 나름 뭐 그냥 먹을만합니다. 그냥 아 이거 호기심 많은 사람들, 아 저게 어떤 맛일까? 막 이런 사람, 이런 분 좋아하시는,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. 괜찮을 것 같아. 아, 근데 저는 별로야, 솔직하게. 아, 나 이 생선, 어우. 야, 이거 다 못 먹을 것 같은데, 나는. 아, 솔직하게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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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나 이거 못 먹겠다. 솔직하게. 요만큼 남았어, 요만큼. 요만큼 남았어요. 와, 이거 한 젓가락, 두 젓가락 먹으면 되는데, 어, 나는 좀, 이 비릿비릿한, 이런 맛을, 야. 난 코다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은, 뭐, 코다리 볶음, 뭐,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튼 좋아할 것 같아. 근데 나는 별로야. 아, 이 뭐냐, 호불호가, 나눠지겠네. 극과 극으로 나눠지겠네. 야, 이거, 아이, 그, 아, 에, 아무튼, 예, 그냥 잘 먹어봤습니다. 예, 맛있긴 아니에요, 진짜. 어, 면발은 상당히 괜찮은데, 야, 이, 진짜. 그리고, 이게 코다리 볶음면인데, 안에 코다리가 없어. 예, 이 코다리, 그 소스, 맛. 뭐, 이게 뭐냐. 여기 딱 이렇게 보면, 사진 이렇게 딱 보면 안에 코다리도 몇 개 있고 그래요. 야,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소스만 코다리야. 아,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딱 하고, 야, 알겠습니다. 야, 이건 내가 봤을 때는 아니다. 좌우는 별로인 것 같습니다. 이상 보람이죠. 또 시제품 나오면 먹어보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그런 보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. 나중에 또 뵐게요.